않은 찾아가는 힘성 교육에 네.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온 제주 NI 학회 정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디어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신문이나 뉴스를 통한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놀이 지도사로 이야기도 만들고 동화 장작 지도사로 동화책 만들기 수업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귀를 크게 크게 열어라고 선생님이 몸풀기 게임을 준비해왔어요. 무슨 소리지? 돼지다! 돼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 이 정도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돼지야! 돼지일 것 같아요. 사자! 사자일 것 같아요. 똥! 똥? 나 똥하는 소리! 똥 사는 소리일 것 같아요. 고릴라. 고릴라 소리일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섯 곡의 퀴즈입니다. 자, 첫 번째. 너 이 친구가 내는 소리예요. 물속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소리 같아요? 또. 카메라를 물속에서 찍는 거. 앞에 소리보다 조금 어려워요. 왜? 봄 게임이니까. 자기야! 물범. 물범? 물범이 많은 소리 같아요. 물범이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바다표범. 바다표범이 뭐 할 때 나는 소리예요? 자, 저기 뒤에 친구. 자, 거북이 우리 소리를 들었어요. 중요한 건 이 친구 누구예요? 거북이. 거북인데 그럼 우리가 들었던 소리는 과연 이 거북이가 뭐 할 때 내는 소리였을까요? 몰라요. 끓는 소리? 자기야! 어? 치료받을 때 나는 소리! 어떤 치료? 근데 너무너무 오래된 것 같대요. 쉽게 빠지질 않는데요. 도대체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그게 한 12cm 정도 되는 게 코끼리 코에 저기 바닥 거북 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빨대 누가 버렸어요? 그쵸? 사람이 왜 버린 거예요? 제가 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음료수 먹고요. 빨대 버렸는데 그게요. 거북이 코에 꽂힌 것 같아요. 코에 빨대가 꽂혔어, 사고로. 네. 우와. 내가 이렇게 놀다가 풍 했는데 들어갔어. 자, 그러면 있어요? 얼마나 아플까? 그렇군요. 익사할 것 같아요. 익사할 수도 없도록 아플 것 같아요. 바다 거북은 손이, 손가락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이지도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스스로 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처럼 바다 거북 코에 꽂힌 빨대를 사람이 빼줬어요. 근데 실제로요, 바다 거북들이 이런 상황이 많아요. 태건물에 걸려서 목에 감겨서 오거나 비닐이 이렇게 덮여서 올 경우 거북이들도 자기도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요트 같은 데 사람들 있는 데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여러분이 본 동영상을 본 언론사나 신문사에서 이렇게 기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그 영상을 본 스타벅스 커피 만드는 회사예요. 그죠? 우리나라에 제주도에도 몇 군데 있어요. 빨대, 플라스틱 빨대, 아니 안 쓸 거야. 우리는 종이 빨대 갖고 올 거야. 제주도에서 붉은 거북이 이제 천연기념물이고 하니까 이렇게 보호하고 있던 종들을 바다에 다시 놓아주었어요. 언제냐면 26일 얘가 한 24일 날 발견됐으면 11일 전에 자, 거북아 이제 바다에서 잘 살아 건강하게 하고 제주도에서 13마리를 낳아주었어요. 풀어줬어요. 그리고는 이 친구 등딱지에는 위치 추적기를 달아줬어요. 어디로 이동하고 잘 살고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요. 왜? 봤어요? 천연기념물 종이거든요. 그런데 10일 만에 부산에서 위치 추적기가 켜진 채로 움직임이 없는 게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생태 연구학자들에게 그 GPS 있는 곳으로 가서 봤더니 이 친구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립생태원이 부검을 합니다. 뭐냐면 해부를 하는 거예요.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안에서는 이렇게 검정색, 이거 타이어 조각이에요. 타이어 조각, 이거 하얀색 비닐, 플라스틱 이어폰 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뱃속에서 나왔대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미지를 9개 드릴 건데요. 그 이미지 9개는 다 사진기사에서,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그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티커로 붙이면 되고요. 또는 나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친구들 직접 이미지를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네, 스티커 붙이고 이미지 만들고 하셔도 돼요. 고마워요. 여기는 용궁이다. 근데 문제가 있나 보다. 요즘 육지에서 오는 플라스틱 때문에 하루에 도대체 많이 죽어나가는구나. 토르를 들라 해라 했대요. 문어같이 생긴 토르가 들어왔어요. 저 왔고 육지에 협상을 해. 전하 무슨 일입니까? 토르 1급 전사래요. 그래서 토르는 육지를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민들, 사람들에게 얘기했대요. 사람들은 들어라. 토르는 해결책을 제안했어. 첫째, 일회용품을 최대한 쓰지 마. 두 번째, 플라스틱 분리수거해. 자, 너네 해결책이니까 이거 지켜야 해 하고 왔어요. 그 후 토르는 용궁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근데 사람들이 지켜서 다시 바다가 깨끗해졌대요. 그래서 장하다, 이제 우리들도 깨끗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동화책을 적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이 친구 참고할 수 있는 기사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기사 보고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봤던 기사도 있고요. 제가 기사는 두 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사도 읽고 동화책 내용을 좀 더 어떻게 잘 만들지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이제 드릴게요. 푸른 바다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북이를 위한 동화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속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는 바다 거북 친구를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다 거북이 바다에서 얼마나 살기 힘든지, 제주 바다가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얼마나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시면 선생님이 요거 보면 해마 친구가 플라스틱 면봉을 들고 있는 이미지도 있고요. 흩든 고래 친구도 있고요. 쓰레기 사진도 두 컷 있고요. 나머지 네 컷은 거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도와줘서 나눠주시면 한 사람의 요거 하나, 책 하나. 그치? 스토리보드는 나는 친구랑 둘이 같이 만들 거예요.